Morning Embrace. 거룩한 주일을 지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리즈 2주차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을 통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빛을 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리스인은 단순히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한편으로 비그리스인은 바바처럼 들리는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묘사함으로 Barbarian, 즉 야만인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어요. 많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것이 추악하고 이상하게 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육을 받지 못한 미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려 의도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이 의무를 느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는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느낀 것이죠.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도록 기도해 주세요. 때때로 사람들은 전도가 어떤 전문가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겨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어요. 이 순간 여러분은 죽음에서 건져져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을 나누어야 할 빛과 의무가 있습니다. 무관심을 떨쳐버리고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지역사회 안에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혹은 사랑하기 쉬워 보이는 이들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리고 모든 분들이 우리의 안전지대 즉 컴포트 존 밖으로 박차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들을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복음을 전하려 노력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요. 노력할 때에도 복음 전하는 것이 어색함을 느끼게 돼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그 기쁨과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16절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교회가 매주 여러분의 가정, 이웃, 친구, 그리고 직장 사람에게 다가갈 때에 담대함을 가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나눌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에게는 낙담의 시기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복음은 선하고 강력하며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올 만한 강력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From beginning to end 믿음에 의하여 라고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17절의 말씀을 보며 감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의롭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주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놀라움을 멈추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정리할게요. 첫째,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둘째, 안전지대, 컴포트존을 벗어나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기쁨과 열심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네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그 놀라움을 멈추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인브레이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인브레이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립시다. To know Him and to make Him known through Embrace Church. 인브레이스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Let us make known His glory.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이 지체되어 머무르기만 하고 편안해 보이는 그 안전지대, 컴포트 존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안전지대 밖이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나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신실하심과 섭리하심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매일의 삶에서 나의 죄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께 온전히 엎드려 나아갑니다. 당신의 말씀에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께 입은 자비와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우리도 주위에 연결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길 간구합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확신을 갖고 그들을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15분 동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